신대방역에 있는 지상층이고요. 지금 방이 두 개 나왔고 하나는 전세, 하나는 월세로 주신답니다. 전세는 5,500이고 월세는 1,040으로 보시면 됩니다. 관리비는 10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 전기만 따로고요. 여기도 화장실에 창문 있고 옵션은 다 있습니다. 건물 연식은 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부는 아주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. 내부는 아주 깔끔한 편이고 이제 다 같은 건물에 다른 층 치수도 됐는데 혹시 여기도 거의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치수를 그래도 재보겠습니다. 요 길이는 2m30이 나옵니다. 2m30이 나오고 여기는 60이 좀 넘네요. 그래서 총 한 3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3m 정도? 여기 침대 끝에서 여기 옷장 끝 벽까지 3m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딱 여기 침대 쪽 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침대에서 화장실 있는 데 여기 저쪽 창문에서 여기 화장실 문까지가 3m 정도 되네요. 2m90 정도 나오고 이제 화장실 공간하고 요 싱크대 공간은 뺀 겁니다. 뺀 부분의 넓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세 5,500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. 전세 5,500 이 정도 아주 좋고 1,000에 40 치고도 요 정도면 방 넓은 편이에요. 방 넓은 편이고 이제 관리비 이제 10만원에 전기별도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집에 거의 없다 하면 좀 관리비가 아까울 것이고 내가 집에 좀 있다 하면 도시가스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맞네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